좋아하는 제품? 보지. 알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게 저희 주위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왜 우리 아토피 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. 이렇게 저 카메라에 그거예요? 한밤! 근데 왜 혜진 씨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피부가 되게 뽀얗고 좋았었잖아요. 맨 처음에 저를 진짜요? 봤을 때 네. 그리고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너무 피부가 좋아가지고 제가 그 왜 발꿈치 그 각질 제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, 네, 그걸로 막 얼굴만. 왜요? 너무 모공이 없으니까. 모공이 없는데 그렇죠? 남자인데 모공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싫어서. 맞춰봐도 돼요? 근데 지금은 지금은 피부가 예술이야. 지금 피부가 안 좋아요, 선생님. 그렇게 하지도 않고. 진짜 좋아요, 진짜. 이제 막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 썼던 화장품들이 다 안 받더라고요. 아. 그리고 막 뭐 여드름 나고 막 피부가 가렵고 심지어 저녁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까지 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한번 써보라고 그냥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이거를 처음에 이제 꺼내놓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여배우들이 의외로 처음에 약간 와 이게 나한테 싼 거 쓰는 거야?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저는 왜 혜진 씨는 아시겠지만 진짜 고가의 라 땡땡 브랜드까지 쓰잖아요. 네, 진짜 비싸하자고 기초로 많이 써요. 예. 네, 그래서 다들 혹시 여기다가 시장님 다른 제품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정도로 제가 그냥 써요.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니까 놀라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써보고 좋아서 라스트에 항상 바르거든요. 왜냐면 얘가 그 피부 장벽을 좀 이렇게 탄탄하게 해주니까 하루 종일 좀 촉촉하게 본인이 느끼기에 촉촉하다고 다들 느끼더라고요. 근데 얘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뭔가요? 그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잖아요. 그러면 얘가 조금 밀려요, 조금. 띡하구나. 네. 네. 살짝 그 때처럼 조금 밀리는데. 질감이 좀 두터우니까. 네. 다른 기초 제품들을 조금 써주시고 마지막에 소량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막형성, 막 같은 성분 있죠. 아까 바세땡 같이 보호하려고 걔가 있어서 우리 유라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할 스타일인데 메이크업 할 때는 밀려요. 그것 때문에. 맞아. 그러니까 양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는 맞아요. 있어요. 근데